오늘 안식 후 첫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최고의 행운이고 사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 권력에 밀려 죽은 죽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고 또 종교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인간이 저지른 죄에서 해방되어 보기를 원했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인류를 사랑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에 팔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가는 수순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수 없는 조롱과 멸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찢어져 채찍으로 다 살점이 떨어졌고 그 몸 어느 구석 성한 곳이 없게 되어 피 흘리시고 또 피 흘리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통을 삼키시며 죽으셨던 그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광채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그 묵은 죄짐을 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며 고난당하시며 죽으셨던 그 주님 단 하루라도 쉴 법도 한데 주님은 쉬시지 아니하시고 그 부활하시자마자 그날에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니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것이었으면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며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발각되면 사정없이 로마의 군병들이 휘두르는 칼과 창에 찔러 죽임 당해야만 되는 그 두려운 시절 그들은 자신의 몸의 안전을 찾아 로마 군병들이 찾아낼 수 없는 그 어떤 골방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 숨어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아셨기에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의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부활체인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홀연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며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어제의 그 기쁨도 잠시 이제 남은 것은 고통밖에 없다 하며 일부 제자들은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길 없다 생각하여
엠마오로 낙향하며 고개를 떨구으며 어제 아름다운 기억들을 축 삼고 또다시 이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투벅투벅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주님은 그곳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믿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찬란한 태양이 비치거나 그리고 고달픈 삶이 편안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고 사탄의 쇠력은 날카로운 발톱을 내어놓으며 우리를 헤아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더 나아가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 해치 못하고 삼치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념적 종교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름에 찬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설령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로마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 나 혼자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여 삶이 무거워질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푸른 잔디와 그리고 먹을 거리 넘치는 꽃밭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힘내 우리 스스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뭐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기에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시어 또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 말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가슴 주아리며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방 가득 뒤쳐졌습니다. 소리 내지 아니하고 숨소리 내지 아니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과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폭풍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제일 먼저 입을 여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놈 새끼들아 왜 그렇게 나를 부인했냐고 그렇게 간단히 없냐 이런 말씀 할 뿐도 한데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생각과 느낌이 말로 나타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름다워 평화로운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소유가 많거나 권력을 잡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칠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두려워 떨며 더 큰 권력, 더 큰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인생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은 소유에 있거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면, 그 선하신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므로 불 가운데 그늘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며 물 가운데 그늘지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요소는 도사리고 있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즙들의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이유 모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저는 토요일도 새가족 신방한다는 걸 기억하사 동정을 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신방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느 할머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보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뭐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말 딱 들으니까 내가 또 물 잘못했나, 설교하다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삐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철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왜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다 돌아봤더니 성도들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다 웃고 다닌대. 그럼 웃고 다니는 교회가 이상하고 안 웃고 다니는 교회는 아니 이상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매우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우는다고 그렇게 말할 뻔했대요. 여러분 봐봐, 제가 코미디언입니까? 코미디언이 웃고요 나가면 잊어버려. 주님 내게 계시면, 주님 느껴지면 행복한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행복할 수 있고, 아멘, 내일 잔당 때거리가 없어도 주님이 믿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번 50일의 기적도 처음 아예 교회에 넣은 분들 몇 분 많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그냥 죽은 얼굴로 왔다가 일주일, 2주, 3주 가면서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행복하다고 울고 기뻐서 울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시고 임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메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위협을 안 하나? 차는 총알처럼 다니면서 지 밖에 났냐? 뭐 요즘은 우리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지진이 생겼다? 흔들어 사치. 어? 여러분 그러나 이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빨리 빨리 좀 해주라. 함께 읽으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한 번만 더 읽어보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파송, 사명으로의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과 파송입니다. Calling and mission 이라는 게.
콜링은 주님께서 축복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미션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만난 자, 평안을 가진 자는 누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와보라,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보시라고. 나 이런 기쁨을 느꼈다고. 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시키는데 한 가지 꼭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이라는 것은 그 현장을 목도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들었어, 그렇다고 하더라,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위증죄 있습니다. 성경에 위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교회가 위증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위증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증거도 안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그렇더라 라고 말하는 건 위증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 영어 찬송 뭐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the Lord? 나는 주님이 crucified 하는 십자가 못 박게 Were you there? 너 거기 있었어? 라고 묻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 계셨던 그 갈보리 산 위에 있지 않았어요. 세대가 지나고 지나 이제는 우리는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인되고자 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너 십자가 지실 때 거기 있었냐고.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았다고 나갔다가 패전병이 되어 너덜너덜 해가지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막 종교적인 무게감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하다가 시끄럽다 이러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증인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보아야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이 유모를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아픔 당하실 때 그걸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시고 원통하게 만드시고 아프게 만드시고 애매한 고난, 유모를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내게 이 무물감을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인생의 최고의 위기에 만났을 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금식하다가 17일 되는 날 주님이 내게 저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질문이어서 너 십자가 아느냐고. 목사 보고 십자가 아느냐고 물으셔요. 십자가의 학문적 전문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대답 안 듣고 그렇게 물으시는데 내가 안다 모른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멍하니 서 있으니까 네가 왜 그 슬픔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아픔을 당하는지 아느냐. 주께서 해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알 수 있겠는가? 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느냐?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침뱉고 두드리패고 욕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 주는 거라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다른 사람의 삶의 무기를 대신 지고 홀로 외로이 죽음이 와야 끝나는 고통을 짊어지는 거라고. 교회가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십자가를 설교는 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을 외면합니다. 고통스러우면 도망가고 힘들면 짜증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억울한 모진 고통을 참다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노래할 수 있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집단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배워서 그 십자가의 정신이 영원히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칭찬받고 교회에 와서 분위기 좋게 내 마음 위로받고 하는 정도의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스며드는 작은 고통부터 시작하여 큰 고통에 이르기까지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원망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과 고통을 참아가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아름다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증신으로 교회를 위하여 타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칭찬받는 일만 있겠습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주의 교회에 털을 닦아 놓았으면 그 터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은 통일하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가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파송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성도로 가득 차가는 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파수꾼이 되려면 여러분 십자가 정신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흔적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가 붙여졌습니다. 너무 낡았기에 아무도 뭐야 이게 뭐라고 하는데 경매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입찰금을 붙여 1실링 100은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바이올린 산다고 내가 사면 끌끌끌 웃었어. 아 1실링을 딱 누가 끌끌끌 웃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일어나더니 그 나이가 빠진 바이올린을 딱 잡더니 쭉 켜기 시작해. 그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의 선율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데 1실링에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1실링, 1파운드, 100파운드, 1000파운드 막 올라가는 비싸게 팔렸단다. 우리는 나이가 빠진 바이올린과 같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고 같이 쓰러지려면 복음의 나팔로 사용되어져야 돼. 주님이 불어주는 나팔 말이야. 주님이 연주해 주시는 바이올린으로 사용되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이야기야. 나는 I'm trumpet of the wilderness라고 하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나팔이다. 주여 나를 불어주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시며 주님으로부터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께서 제일 먼저 그날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 그분이 오셔야 주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오셔야 진정한 평안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목사여도 가짜고 성도여도 가짜입니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여러분, 비싼 그림이라고 샀어. 알고 봤더니 모조품이다. 모조품? 다른 말도 없어요? 작아. 였다고, 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림 찢어버려, 그냥. 속았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작아고 모조품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실히 주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져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믿어지야 기쁨이 오는 것이고 주님 믿어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사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목사님, 도마 모릅니까? 도마도 봐야 믿었어. 여러분이 진짜 믿음 좋다는 걸 언제 아냐?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죽을 곳에 서보면 알아요. 그때 다 두려워하면 믿는 거 아니에요. 파도에 휘말려도 두렵지 않는 믿음, 불 가운데 휘말려도 두렵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보아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보이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은 배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을 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끝없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믿음과 배워 지식으로 인지하는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던 가슴 속에 그것이 싹 사라지고 유모를 평안히 우리의 마음을 밀려오면서 가득 채울 때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믿음이란 짓거리도 없어가지고 불안에 떨며 의심했던 내가 주님이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주님이 누가 뭐래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시면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게로 느끼지 마시고 기쁨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그리하여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여러분 마음에 느끼고 또 주님의 손잡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